속보입니다. 일본은 그제 19일부터 내린 폭설에 우회 도로가 없어 800대의 차량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며 고립이 되는 일이 오늘 12월 20일 수요일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이시카와 현에서는 70대 주민이 집 앞에서 눈에 파묻힌 채 발견됐다 결국 숨졌습니다. 지붕에서 쏟아져 내린 눈에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때 2만 가구 가까이 정전 피해가 발생하면서 추위를 피해 차 안에서 난방을 켠채 머물다 사망하는 일도 이어졌습니다. 폭설 지역에는 철도와 도로 운행이 어려워 생필품 등의 운송 역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이틀 동안 일본 야마가타현 오쿠라무라에 내린 눈이 223cm, 니가타현과 아오모리현에도 180cm가 넘는 기록적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니가타현에서는 2만 가구 이상이 정전되면서 거리가 암흑으로 변했고, 전봇대가 부서져서 아침부터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야생동물들도 먹이를 찾아 도로까지 내려왔습니다. 한편 한국 역시 눈 피해를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전라권 대부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령했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해 글피까지 10에서 25cm, 많은 곳은 30cm 넘게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피해가 있었지만 비닐하우스는 많은 눈이 쌓일 경우 주저앉기 쉬운데요. 그만큼 자주 점검하고 쌓인 눈은 얼어붙기 전에 바로 치우는 게 좋습니다.